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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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오.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리를 레이디스 앤 젠틀맨 여러분들이 카즈아님 스타일 메이크업 보고 싶다고 많이 달아주셔서 처음부터 무서운 게 야, 야,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 대박이다. 대단하신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네. 메이크업 실력을 그 똑같이 이렇게 뭐 하는 걸로 유명해요. 굉장히 잘하시죠. 자신의 얼굴로 아까 보여줬는데 다 자신의 얼굴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제 변신하는 것들을 컨텐츠로 이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네. 아 근데 형들이 이제 실력이 대단하다고 제가 미리 언지를 주니까 욕심을 좀 내네요. 아 정말요? 예. 오, 어떤 변신을 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형 누구 한다고 그랬지 아까? 강동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강동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닌가? 강동원 님이요? 네. 어려우시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아... 세상에는 이게 뭔 일이고? 넌 또 얘기해봐. 숨지 마요. 저 이번에 좀 이왕 온 김에 신세대 또 분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무리수를 지코 씨를 받으셨는데 지코님요? 지코님 이사벨 씨가 평생 해온 메이크업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지금 제가 스킨 중이어서요. 네. 변신을 오전해볼게요. 아, 그게...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 근데 각자 원래 본인의 그 본인이랑 비슷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야, 아, 제가 궁금해요. 네. 그 끌리는 것들이 있어요. 얼굴만 그러면은 강동원이 되는 거예요? 나이도 강동원 나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제... 약간 14살의 강동원이 아니라 14살 강동원님의 미래의 모습? 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와, 강동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나이를 50대 됐을 때 모습. 아, 그럼 형 앉으세요 일단. 내가 먼저 할까요? 네, 강동원. 어, 먼저 네. 강동원님 먼저 오세요. 아, 이게 되게 쉽지 않네. 어디까지 오늘 바르셨어요? 선크림 발랐어요. 오, 선크림 바르셨어요? 네, 전 항상 오, 관리하시는 분, 아니, 저, 네, 최고의 모델. 예, 네, 사실 좀 관리 좀 합니다. 아. 원래 많이 건조해가지고 네. 좀 수분에 신경 많이 쓰고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촉촉하세요. 네. 관리 너무 잘하시네요. 건조하면 피부에 적이죠. 그럼요. 네, 제가 강동원님이랑 석영님 좀 네.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근데 닮은 부분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이씨,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꽤 많다. 네, 꽤 닮은 부분이 있는 게 이제 동원님의 날렵한 코선이나 코가요? 진짜로? 네, 되게 날렵하시잖아요. 얄쌍하시잖아요. 코가 통통한 코가 아니시잖아요. 지금 밑이 좀 넓지 않나요? 그 부분은 메이크업으로 줄일 수 있죠. 아, 그걸 그런 걸 해줄 수 있다. 오, 신기해. 그리고 입술도 약간 얇은 듯하면서 샤프한 게 되게 닮으신. 제가 사실 입술이 좀 자신 있어요. 오, 입술이 예쁘세요. 자신이 좀 이쁘다. 입술, 입술. 아, 입술, 입술. 지금 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눈매를 조금 더 그윽하게 하려고 쌍꺼풀 테이프를 준비했거든요. 아, 테이프를 오.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데 쌍꺼풀이. 감아보시고. 아 저게 테이프로 이렇게 하면 쌍꺼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걸 못해 나는. 오. 한번 떠보시겠어요? 이쪽은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오 눈이 깊어졌어요. 우와 바뀌었네. 다르네. 동원님이 약간 그 짝눈의 매력이 또 있으시거든요.
어 살짝 아 맞다 뭐 네. 입장이 있어. 원래 특수부장도 하셨어요? 네, 저 MBC 특수분장 팀에 있었어요. 아, 어쩐지. 이건 거의 특수분장 수준이야. 만약에 된다면. 사실 그렇지. 웃고 계시는 동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약간 볼살을 통통해 보이게 약간 밝은 컬러로 바르고 있어요. 제가 그럼 강동원보다 볼살이 갸름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좋다고 해야 되나? 또 없으면 샤프한 느낌이 나고 있으면 또 귀여운 느낌이 나고 그렇죠. 지금 피부톤이 한 톤 이렇게 정돈이 됐고요. 많아요. 왜 달라졌어? 약간 화사해진 느낌? 희망이 조금 보이긴 해. 희망이. 지금 좀 화사해졌죠? 그렇죠. 화사한 거 있어요. 강동원님도 눈썹 숱이 진하신 편이 아니라 좀 얇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랑 공통점이 있네. 그럼요. 그럼요. 풍랑을 그리고 있어요. 아. 강동원님이 약간 다크서클이 그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거든요. 좀 그윽한 듯 하면서. 오. 지금까지 약간 슬슬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약간 쌍꺼풀 하나만 생겼는데. 저는 여기서 강동원 나오면 진짜. 아니야, 지금 베이스는 좋아. 나 지금 이 동네 이사 올 것 같은데. 한남동 카페에 좀 앉아 있을까? 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해. 나랑 같이 가자. 형, 그래. 나도 변신해 있을 테니까. 같이 나가자. 지코랑? 벌써 서로의 이름을 지코 뭐 한남동 뭐 그런 쪽 아니면 우리 홍대 쪽 한번 가볼까? 한 홍대 전체 거기 한번 걸어 가볼까? 네. 부모님이 인중이 되게 예쁘시고 또 입술 산이 약간 뾰족해서 입술 산을 좀 만들어 볼게요. 강동원님 입술은요 너무 빨가면 안 돼요. 약간 창대가 해야 되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아, 예뻐졌는데 약간 입술은 진짜 똑같을 것 같은데. 네. 입술 진짜 비슷하세요. 네. 칭찬을 되게 잘해 주시네.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래. 사장님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은데. 아니요. 고민이 좀. 아유 고민 없어요. 네. 고민 없어요. 네. 저 집중력이 좀 조용히 좀 해줘요. 네네네. 근데 그럼 더 이상해. 마무리야 마무리. 와 어려운 과제긴 했어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실패하면 그날 하루 기분이 어때요? 아직 하고 있는데 지금. 야. 그럴 때도 있겠지. 그럼요, 그럼요. 그럴 때도... 매번 뭐 만족하진 않고 늘 만족이 안 되죠. 네. 아 이게 작품이 자기 생각처럼 안 나왔을 때 그날 하루. 사람인데. 지금 뭐야? 지금 붙인 거. 뭐죠? 그거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아 약간 뭐 땡기는 느낌 그런 건가요? 네. 붙이는 거 아 땡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특수 기술 들어가나요? 와. 특수 분장까지는 아니지만. 그 좀 땡겼다고 좀 다르나? 눈이 길어졌죠? 오. 네. 오. 야. 완정을 완성이 안 됐어 아직. 근데 부부 애프터는 확실해. 나왔어. 각도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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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니까요? 네? 각도가? 이거 봐줘, 봐줘. 약간. 아, 이 각도가 있네. 네, 있죠? 그러면 헤어 받고 오실게요. 야, 이 머리로 될랑가 모르겠네. 다음 손님. 아, 네, 저요. 저, 제가. 지코 손님 나가십니다. 아, 제가.
지코님. 네, 제가. 아. 손님 준비되셨어요? 네, 네, 네. 아침에 어디까지 바르셨어요? 그냥 수분 크림. 너무 뜨거워요. 열이 많기도 하고. 지코님이 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좀 약간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매력을 잠깐이라도 갖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 힙한 매력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럼 벌써 빙의 하셔야 돼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안 돼요. 반하지 말. 반하지 말래니까. 쳐다보지 마. 보지 마. 쳐다보지 마면서 이 밥식으로 그걸 하는 거지. 와이라노. 지친 지코. 쳐다보지 마. 보지 마. 쳐다보지 마면서 이 밥식으로 그걸 하는 거지. 원희님은 네. 이 붉은기가 있잖아요. 네. 요거를 중화시켜주는 반대색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 바르고 있어요. 초록색 바르면 초록색? 네. 어?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빨간색 반대색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이 좀 가려지거든요. 와 진짜? 빨간색을 가리기 위해 초록색을 바르는 건 처음 본다. 아 그걸 하는 건가요? 네. Am I now? You're ready. I'm ready. Yeah. Okidokiyo, is that true? Yes. Okidokiyo, is that true? 오, 뽀송해졌어요. 우와. 이야. 완전 사진 찍어서 보정한 것 같아요. 오히려 작은데? 너무 꽉 끼는데? 왜? 살짝 보이나요? 한번 나와보실까요? 진짜? 동원 씨! 동원 형 나와요 형. 동원 씨! 동원 형 나와요 형. 아, 동원이 형? 네. 동원이요? 와 대단하다. 있어. 와 머리가 확실히 머리가 받쳐주니까 있네. 있어. 오 머리가 받쳐주니까 있네. 있어? 있어. 머리가 중요하네. 있네 진짜. 우산을 안 했고. 갖고 있어. 어머, 있어요. 아 그래요? 형 있어요. 나 아직 내 모습 못 봤어. 어때요? 근데 굉장히 날카로워. 샤프해졌네. 그러니까 엄청 젊게. 젊어 보인다, 젊어 보인다. 인물이 확 변했다. 우상도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나가면. 진짜요? 네. 진짜 대변신이에요, 저. 아, 이렇게 하니까 살짝 이런 거 하니까 더. 맞아요. 이건 살짝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 형 근데 진짜 잘생긴 얼굴이네. 형 잘생겼구나. 그래? 아, 형 잘생겼네요. 보니까 기대되시네요. 아, 이 느낌은 확실히 있네요. 아, 진짜 나 같지가 않네. 그렇긴 있네, 진짜. 진짜 대변신이에요, 저. 그 의상까지 바뀌니까 완전 드라마틱해요. 그래요? 네. 왜 잘생긴 배우들이 거울을 자주 보나 했더니 이유가 있구나. 보는 게 굉장히.